안녕하세요. 루나의 하루입니다. 오늘은 해바라기를 세 가지 스티치 방법으로 놓아보겠습니다. 먼저 카우칭 스티치로 줄기를 놓아보겠습니다. 카우칭 스티치를 놓기 위해서 바늘 두 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하나는 줄기가 되는 굵은 실을, 다른 하나는 마디가 되는 얇은 실을 준비했습니다. 바늘을 밑에서 빼주시고 줄기 위에 실을 둡니다. 다른 실로 마디가 될 부분에서 실을 꺼내서 작게 스트레이트 해줍니다. 마디가 될 부분에서 실을 꺼내고 작게 스트레이트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마디를 만들어 볼게요. 마디가 다 만들어졌으면 줄기 끝점에서 바늘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한 줄 더 놓아 두꺼운 해바라기 줄기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바라기 줄기를 수놓아 보았습니다. 다음은 크레탄 스티치로 입을 수놓아 보겠습니다. 입 중간에 인맥을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입 끝에서 바늘이 나와 실을 밑으로 하고 시작점 밑으로 작게 한 땀 놓아줍니다. 이때 실을 다 뽑지 마시고 인맥 아래쪽에서 바늘이 나와 실을 잡아당겨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고리가 생깁니다. 실을 밑으로 하고 시작점 위에서 바늘을 넣어서 위쪽 인맥에서 바늘을 뽑아줍니다. 아래에 바늘을 넣어주시고 아래 인맥에서 바늘을 뽑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실이 걸리면서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위에 인맥에서 바늘을 위아래 인맥을 번갈아 가면서 바늘을 뽑아주세요. 이렇게 크레탄 스티치로 입을 수놓아 보았습니다. 다른 입들도 색깔을 바꿔서 놓아 볼게요. 이렇게 크레탄 스티치로 입까지 수놓아 보았습니다. 이번엔 첫 번째 해바라기 꽃을 수놓아 볼 텐데요. 먼저 디테치드 버튼홀 스티치로 꽃술부터 놓아 보겠습니다. 먼저 꽃술 외곽을 백 스티치 해주겠습니다. 바늘을 뽑아주시고 뒤로 한 땀 놓아줍니다. 다시 앞으로 나와서 시작점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앞으로 한 땀 나와서 뒤로 백스티치 해줍니다. 이렇게 백스티치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바늘이 나와서 실을 위로 하고 백스티치에 바늘을 통과시켜 바늘을 뽑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리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통과해서 고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쪽도 고리 하나에 하나씩 실을 통과시켜 줍니다. 고리를 만들면서 안으로 갈수록 공간이 좁아지는데요. 한 땀에 하나씩 통과시켜 주는 게 아니라 한 땀 뛰어넘어 다음 땀에 통과시켜 수를 좁혀 가겠습니다. 수를 좁혀 가면서 디테치드 스티치를 해 보았는데요. 중간에 솜을 넣어 볼륨감 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디태치드 스티치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니들 위빙바 스티치로 꽃잎을 놓아 보겠습니다. 먼저 바늘을 꽃잎보다 1mm 크게 꽂아줍니다. 바늘이 나와서 실을 바늘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시작점 옆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바늘이 다시 나와서 양쪽 실을 번갈아 가며 통과시켜 주세요. 이때 실을 느슨하게 잡아당겨 형태를 유지해 줍니다. 감긴 실을 밑으로 밀어서 꽃잎의 형태를 예쁘게 유지해 줍니다. 이렇게 끝까지 실을 번갈아 가면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바늘을 뽑아 줄게요. 그리고 꽃잎 끝부분에서 바늘을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니들 위빙바 스티치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꽃 전체에 놓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니들 위빙바 스티치로 해바라기 꽃을 수놓아 보았습니다. 두 번째 해바라기 꽃을 수놓아 볼 텐데요. 먼저 바스켓 스티치로 꽃술부터 놓아 보겠습니다. 바늘을 밑에서 뽑아줍니다. 꽃술 중간에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적당히 띄워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전부 해주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실로 스트레이트 스티치에 놓았던 실을 통과해 보겠습니다. 실이 나와서 2번, 4번, 6번, 8번 이렇게 짝수되는 실을 통과시켜 주겠습니다. 이번엔 1번, 3번, 5번 이렇게 홀수 실을 통과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짝수실과 홀수실을 번갈아 가며 통과시켜 주면서 바스켓 스티치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스켓 스티치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롤 스티치로 꽃잎을 수놓아 보겠습니다. 먼저 바늘이 나와서 꽃잎 안쪽에서 꽃잎 바깥쪽으로 바늘을 뽑아주세요. 그리고 준비된 빨대나 볼펜심을 바늘에 꼽아주세요. 왼손으로 빨대를 들어 올리고 실을 시계 방향으로 감아주세요. 이렇게 실을 18번 감았습니다. 감아놓은 실을 잡고 빨대를 제거하고 바늘을 빼주세요. 그리고 실을 위로 밀어주세요. 그리고 끝점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다시 바늘을 빼주시고 꽃잎 안쪽에서 시작점으로 바늘을 넣어주시고 준비된 빨대를 끼워주세요. 그리고 왼손 검지로 살짝 들어서 실을 시계 방향으로 감아주세요. 이렇게 18번 감았습니다. 감은 실을 잡고 빨대를 제거하고 바늘을 잡아당겨주세요. 실을 잡아당겨줍니다. 옆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롤 스티치를 전부 놓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롤 스티치로 해바라기 잎을 수놓아 보았습니다. 마지막 해바라기 꽃인데요. 브레이드 스티치를 이용해서 꽃잎부터 먼저 놓아 보겠습니다. 바늘을 뽑아주시고 바늘의 실을 위에서 밑으로 한번 감고 꽃잎 끝에서 꽃잎 안쪽으로 한 땀 놓고 실을 밑에서 돌려서 바늘에 감아주고 바늘을 빼주세요.
다시 바늘의 실을 위에서 밑으로 감아주시고 꽃잎 끝에서 바늘을 넣어 안쪽으로 한 땀 놓아주시고 실을 밑으로 걸어줍니다. 그리고 바늘을 뽑아줍니다. 이때 실을 적당히 잡아당겨 형태를 유지해줍니다. 바늘의 실을 밑에서 위로 한번 감아주시고 꽃잎 끝에서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주신 다음 실을 걸어서 바늘을 뽑아줍니다. 이렇게 팔자 모양이 되는데요. 이렇게 전부 놓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브레이드 스티치로 꽃잎을 놓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렌치 노트 스티치로 꽃술을 놓아보겠습니다. 바늘이 나와 바늘에 실을 두 번 감아주시고 시작점 옆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바늘이 나와서 바늘에 실을 두 번 감아주시고 옆으로 넣어줍니다. 바늘이 나와서 바늘에 실을 두 번 감아주시고 바늘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프렌치 노트 스티치로 꽃술까지 놓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해바라기를 수놓아보았습니다. 해바라기 꽃말은 기다림, 일편단심,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네요. 한여름의 강렬한 태양 아래서 커다란 꽃을 피우는 해바라기 예쁘게 수놓아보시고요. 오늘도 루나의 하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